스피드에 열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7라운드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치러지게 되는 영암에 위치한 코리나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김일중이고요. 김범훈 해설위원, 윤재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네, 결승 그리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경훈 선수가 가장 앞서 달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7그리드에선 정병민, 김학겸, 박준희 선수 순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김무진, 박원재, 강진성, 김민상, 유주현 선수 또 출전을 하게 되는군요. 아마 지난 라운드에 좀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정재, 조익성, 김성현, 박동섭, 연상범, 재성욱 선수 그리고 김주현 선수가 31번 그리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GT2는요, 박재훈 선수가 가장 앞서서 달리겠고요. 박규병, 이준호, 그리고 홍성재, 도영주 선수 순으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어서 김현태, 그리고 가장 앞서 기록을 보이고 있는 김성훈 선수가 뒤따르는 그리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경훈 선수가 가장 앞선 가운데 이어서 이창욱 선수 시즌 챔피언 자리를 놓고 1, 2위 자리를 이제 치열하게 아마 초반부터 치러지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더 이상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그렇죠. 무조건 결정을 줘야 되거든요. 자, 드디어 스타트가 됐습니다. 자 초반부터 치고 나오죠. 이창욱 초반부터 치고 나옵니다. 이창욱이 안쪽으로 많이 눌렀기 때문에 탈출 속도를 좀 높여볼 수 있거든요. 자, 바깥쪽으로 크게 그려가는 이창욱. 코스를 통해서 이창욱 선수가 크게 돌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자, 탈출 스피드는 이런 상태면 이창욱 선수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아, 치고 나가네요. 네. 이창욱 선수가 초반부터 치고 나갑니다. 예. 자, 한민관 선수도 굉장히 순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뒤쪽에서 휠락이 걸리면서 살짝 연기가 났었던. 자, 앞선 이창욱, 그 뒤에 이제 한민관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69번의 한민관 선수. 네, 정경훈 선수가 지금 순위가 4위권까지 밀려나 있어요. 초반 속도를 못 내는데요. 그리고 한민관이 선두를 노리나요? 69번 한민관 바깥쪽, 그러나 이창욱 안쪽 맞고요. 예. 자, 정경훈 선수가 풀포지션이었는데 굉장히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박규승인가요? 진짜 걸리면서. 여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박규승 차량이 전폭되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빠른 코너입니다. 저희 보시기엔 어떨지 몰라도 예. 이 78번 코너가 코리아 인터넷 서킷의 최고 속 코너인데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역시 예. 자, 옐로우 깃발이 보이는군요. 바로 세이프티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올해 박규성 선수가 조금 어렵네요, 전체적으로. 예. 자, 한번 볼까요? 이 코스였거든요. 사고가 났어요. 여기서 옆면에서 리버스 났는데 예. 10번 송영광 선수와 부딪혔던 것 같은데요. 송영광 선수가 스타트가 좋아서 많이 올라왔던 대신에 여기서 옆으로 부딪혔습니다. 네. 자, 스타트가 되는데요. 예, 녹색기가 나왔죠. 자, 이제는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창욱 스타트가 좀 좋진 않았거든요. 갑자기 이 코스 쫙 펼쳐지면서 네. 한민관 이창욱. 그리고 정병민 선수까지. 자, 한민관이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맞았어요. 한민관이 추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창욱 선수를 한민관 선수가 추월했습니다. 69번에 한민관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뒤에 이창욱. 자, 한민관 선수와 두 선수가 1, 2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한민관 선수의 차량 후륜, 뒷차의 정병민 선수는 전륜 차량이고요. 예, 전륜과 후륜과 대결이군요. 예, 그리고 두 차량의 미션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민관 선수의 차량은 시퀀셜, 정병민 선수의 차량은 듀얼 클러치 DCT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경훈 선수는 순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사이에 사고. 그 사이에 또다시 다행히 선수. 버텼어요. 예. 자, 박원재 선수 다시 코스 안으로 들어오는군요. 바로 아까 박준 선수 사고 났던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섬뜩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틈이 나면 바로 추월할 수 있는 네. 정경훈 선수입니다. 직선 주로를 앞두고 따라붙고 그다음 탈출 속도가 높은 라인을 잡는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 이 1번 코너에서 넘어갔죠. 정경훈 선수, 이창욱 선수 추월했어요. 1번 코너에서 추월을 했고 이제 재추월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백스트레이트에서 재추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막아내야 되고요. 예. 근데 양상국 선수 위치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세이프티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옐로우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한민과 정병민 그리고 이제 이창욱 선수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바짝 쫓고 있는 이창욱 선수, 앞선 정경훈 선수입니다. 섹터 3, 마지막 섹터예요. 예. 자, 양상우 선수의 차량입니다. 자, 여기도 좀 자리가 좀 위험한 자리거든요. 저게 그 앞선 코너에서 나오면 여기가 안 보여요. 앞선 코너 들어갈 때. 네. 블라인드거든요. 지금 드라이브 빨리. 자, 빨리. 근데 약간 충격이 있어요. 자,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허리 쪽에.
안전하게 빨리 탈출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그 문제의 사고 지점으로 갈 겁니다. 조금 더 걸려요. 몇 자, 이거 위험한 자리에 양상국 선수의 차량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나마 드라이버는 유시현 선수인데요. 유시현 선수도 지금 차량 밖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제가 봤을 때는 차량에 엔진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유시현 선수. 예, 유시현 선수도 현재 차량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멈춰지는 차량들이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네,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굉장히 다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경기라 특히 좀 더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랬던 정경훈 선수 진짜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2위 자리까지 계속해서 넘보고 있습니다. 자, 정경민을 바로 앞에 두고 정경훈 선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앞선 한민간 그 뒤로 정경훈 선수가 초월하는군요. 자, 이제 2위까지 올라왔어요, 정경훈. 이제 마지막 한두 자리 순위 변화에 따라 챔피언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레이스 리스타트 이후에 이창욱 그냥 터치가 있었죠. 예. 이러면은 이창욱이 챔피언에서 좀 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 정경민과 이창욱 선수 간에 좀 컨택이 있었어요. 네. 일단 사고를 면한 걸 일단은 다행으로 보고 이후의 일은 일단 레이스를 잘 마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페널티가 주어질지 않을지는 그 이후에 생각할 문제다. 자, 정경훈 선수가 바짝 이제 뒤따르면서 한민간 선수를 추월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옛 전우인데요. 전에 팀메이트로 같이 시상대도 많이 올랐는데 현재는 추월해야 되는 상대 정경훈 선수 입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다르고. 한민간 선수 입장에서도 팀을 이적한 가운데 정경훈 선수한테 주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어제 친구였지만 오늘은 적이거든요. 네. 이곳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민간 선수 우승한 지 조금 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좀 더 목마르기 때문에 오늘 절대 정경훈 선수한테 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양상국 선수의 차량 계속해서 네, 일단은 선수들의 레이싱 라인에는 조금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안전에만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된다는 판단으로 지금 경기가 속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줄줄이 그 뒤를 선수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가속 구간입니다. 네, 3번 코너까지 과연 안쪽으로 레이트 브레이킹 한번 할지 늦게 그렇죠. 브레이크 잡아서 정경훈 선수가 살짝 벌리면서 이제 코너를 좀 돌고 있는데 자, 하지만 라인 크로스를 미리 계획했던 한민관 선수가 빨리 빠져나오면 재추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웃코스에다가 바로 인쪽으로 돌아오면서 역시 이리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어요. 한민관 선수 아주 노련하죠. 예. 미리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나올지 이미 계산된 플레이였기 때문에 스피드를 일단 정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뒤에 이창욱 선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자, 이 상황이면은 지금 한민간에 의해서 정경훈이 이창욱 선수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다시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창욱 선수가 또 정경훈 뒤에 붙고 있어요. 뭐 정경훈 선수는 뒤가 없으니까 지금 뭐 아끼고 말고 뭐 몇 렙 뒤가 없어요. 이거 그렇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예. 자, 벌써 아홉 번째 바퀴입니다. 자, 올해 정경훈 선수가 서한 GP팀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지금 서한 GP팀의 챔피언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예, 정경훈 선수. 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시즌 챔피언이 저 한민간 선수만 넘으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얼추 보시면 1, 2위 간격이나 2, 3위 간격이나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이창욱 선수도 따라왔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창욱 선수는 현재 정경훈 선수만 또 넘으면 그렇죠. 시즌 챔피언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정경훈과 이창욱 하지만 그 앞서 달리고 있는 현재 1위 한민관 이 세 명의 싸움이 굉장히 또 치열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네. 이 마지막 한 바퀴에 모든 것이 걸려있어요. 정경훈 입장에서도 지금 내가 이창욱 선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아무것도 없는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곳 1번, 2번 코너 탈출 속도 2번 코너 탈출 속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물론 정경훈 선수도 잘 알고 잘 빠져나왔고요. 자, 현재 이창욱 선수를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득이 없어요. 예, 무조건 한민간을 따라잡아야만 정경훈 선수는 노려볼 만합니다. 아, 그리고 자, 지금 한민간 선수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 한민간 선수거든요. 예, 스타트 위반에 네. 아, 이것도 조금 민감한 게 뭐냐면은 한민관 선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페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순위가 내려가면 예. 2, 3등 차이는 3포인트 차이인데 네. 1, 2등 차이는 7포인트 차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순위가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지금. 예, 순위 싸움이. 한민관 선수가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스타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럼 결과적으로 1위를 뺏기게 되면은 정경훈 선수가 1위를 함으로 인해서 점수를 25점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즌 챔피언까지 예.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추월 씨도 하죠. 정경훈과 이창훈 선수가 바짝. 정경훈 선수 추월을 위해서 뒤쪽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이트 브레이킹. 자, 코너를 돕니다. 자, 아, 이창훈 접촉. 아, 자, 이거. 여기서 하지만 내주지 않습니다. 정경훈. 이창훈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어가 봤는데. 아, 이 조금 과격하게 들어왔는데 예. 이것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정경훈 선수가 지금 이창훈 선수를 막아내면 예. 1점 차로 챔피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순위 싸움, 이 점수 싸움이 그렇습니다. 점수는 동점인데 오늘 정경훈 선수가 폴을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폴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1점 차 정도로 좀 챔피언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야, 이 시즌 챔피언이 단 1, 2점 차로 지금 나뉠 수 있는. 근데 이제 또 이제 한민관 선수의 저 페널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그렇죠. 따라서 달린 거라 이게 심사 결과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는 큰 격차로 한민관 선수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가장 앞선 상태로 그렇습니다. 예, 랩을 마쳤고요. 일단 심사 없이 잠정 우승자 한민관. 그렇죠. 잠정 우승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심사 결과 관계없이 잠정 챔피언은 이창욱인데 심사 예. 결과에 따라 챔피언이 맞아요. 정경훈이 될 수 있는. 맞아요. 자, 한민관 야. 선수의 우승에 오늘 확정이 나느냐 잠정이냐에 따라서 두 챔피언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